하이 여러분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이 친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데요.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혹이 굉장히 많이 크게 나 있죠. 이게 탈피 껍질이 넘어가서 이렇게 염증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귀 쪽으로 이제 탈피 껍질이 들어가서 염증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염증이 나 있다는 겁니다. 예. 이 개체는 저희 손님께서 약 1년 전쯤에 입양을 해 가셨다가 굉장히 잘 기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밥을 안 먹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고 계시다가 이렇게 염증이 도져서 커지게 된 케이스예요. 그리고 저에게 주셨습니다. 네, 제가 직접 자가치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우선은 통통한 편이에요. 원래 더 통통했지만 지금 이 정도면은 지금 밥을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안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통통한 편이라서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, 보통은 여러분들이 하긴 힘들기 때문에 호수동물병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. 지금 양쪽 눈은 잘 뜨는 상태이고 말 그대로 눈이랑 귀 사이에 염증이 나 있어서 눈으로 염증을 뺄 수도 없고 귀로 뺄 수도 없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라 여기를 살짝 째가지고 이 염증을 고름을 빼줘야 됩니다. 아마 엄청나게 클 거예요. 그리고 이걸 빼다 보면 이제 눈에 있는 이물질도 같이 조금 딸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해주고 아물어야 그때부터 먹이를 먹어요. 여러분들이 가끔 도마뱀이 밥을 안 먹어요 막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디 한 군데가 아프거나 환경이 맞지 않을 때 안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미숙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특수동물병원 가셔서 진료 받으시고 치료를 병원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. 자, 저 같은 경우에는 소독을 굉장히 잘 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. 이게 소독약이에요. 네. 그리고 사람이 쓰는 마데카솔도 많이 쓰고요, 후시딘이나 마데카솔 많이 쓰는데, 그리고 약간 징그럽거나 혐오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기 힘드실 것 같은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 꼭 눌러주세요. 자,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내문 보셨죠? 저도 생물인지라 이 친구가 아파하면 저도 하기 싫어요.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친구를 위해서라도, 이 친구가 지금 아파할지라도 한번 좀 힘들더라도 힘들어하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. 자, 여기 보시면 와, 입에서 지금 나온 이물질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떼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, 아이고, 입에서 나왔어. 이제 이거만 짜면 되는데요, 살짝 지금 째져 있는 상태여서 짜줘야 됩니다. 아유, 아마 덩어리가 엄청나게 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빠질 생각을 안 합니다. 예. 아이고. 와. 와, 자, 여러분들 이게 나왔습니다. 엄청나게 크게 튀어나왔던 이물질이 빠지면서 이렇게 됐어요. 이거를 짧고 굵게, 얘가 아프지만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. 이렇게 한 후에 소독을 어느 정도 해주고 마데카솔이나 사람이 쓰는 후시딘 같은 걸 쓰셔도 되는데요, 효과가 좋더라고요. 네, 우선은 이렇게 해서 빼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. 면봉도 다 소독을 했고요. 다행히도 친구도 엄청 발악을 안 해서 고맙네요. 이 친구는 아마 회복을 잘 하지 않을까 싶고, 한 며칠 동안 영양제를 타주는 물을 좀 자주 먹여줘야 될 것 같아요. 말끔해졌죠? 아이고, 수고 많았다. 우선 이게 1편으로 하고 2편이나 3편으로 제가 한 번 더 이 친구가 상처가 아물고 잘 탈피화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조금씩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물질이 이만하게 나왔습니다. 장난 아니죠. 이 이물질이 뭔지도 살짝 한번 잘라볼게요. 어떻게 생겼는지. 떨어졌어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오파드 눈 옆에서 나왔어요. 이빨 같죠? 근데 솔직히 손으로 만지면은
약간 옥수수 만지는 느낌의 고름이고 좀 딱딱합니다. 약간 실리콘이랑 옥수수 반반 느낌. 와, 이게 눈에 들어가고 귀에 들어가서 제 기능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고름을 잘 짜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. 눈에 있는 고름은 짜봤지만 눈이랑 귀 옆에 있는 고름을 짜본 적은 지금 처음이거든요. 제 나름대로 이 치료가 조금 잘 되었길 바라고 이 친구가 잘 치료되는 모습을 제가 지속적으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야, 이거 빼주자마자 이 친구 눈을 좀 더 아까보다 훨씬 더 크게 뜨네요. 이쪽 눈은 원래 정상이고.